그러니까요. 아니 그리고 죄송합니다. 진웅 씨는 저랑 학교 생활을 또 같이 아유, 했어요. 예, 네, 그랬잖아요. 근데 첫인상 어떠셨어요? 기억나세요? 솔직히 저는 네. 첫인상은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뭐 학교 생활 같이 했는데 지금 진웅 씨라뇨. 아니 하늘 같은 선배님한테. 공식 석상이잖아요. 아, 또 뭐, 우리끼리야 무서워. 뭐. 아, 왜 이러세요? 혼내줘요 언니. 원래 성격 왜 아니잖아요. 이러세요? 좀 카메라 꺼지면 좀 이렇게 우리 알고 카메라 있잖아요, 그죠? 있는데도. 저는 처음 본 기억이 아마 저 왜 휴가 이렇게 나가서예요. 떨어지게 휴가 쳐다봐요, 무섭게. 휴가 나가서 이제 신입생 네.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다 같이 MT 가서 장기 자랑하고, 아, 그 장기 자랑할 네, 그때 처음. 때. 그러니까 나만 익숙하죠. 왜냐면 그때 나는 또 빡빡하게 이제 너무 이렇게 아, 저는 열심히 그때 막 정신 없었죠. 할게 너무 많았으니까, 그랬고, 나는 터미네이터 신입생이라서. 또 군인이어서 또 가서 저도 이렇게 각 잡고 앉아있었고 아, 이래가지고. 그랬구나. 저만 기억이 나요. 엄청 네. 이뻤었어요, 그때도. 아까 같이 진짜요? MT 고마워. 간 사이였네요? 그쵸. 그럼요. 그죠? 같이 간건 아니고, 가서 만났죠. 아, 네. 아, 가서. 첫인상이 어땠어요? 소민 여긴 씨? 기억이 안 난다잖아. 아니, 소민 씨, 진영 씨가 봤을 때 소민 씨. 삐졌어요? 눈에 확 띄지 않아요? 너무 예쁘니까. 방금 아, 그래? 제가 못 들었어요. 딴 생각, 들으세요. 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네. 아, 근데 가끔 이런 들으세요. 아, 우리 방송 괜찮을까요, 편해요. 진짜? 왜냐면 우리 괜찮을까? 소민 씨가 진짜 그 학교도 성적도 매우 좋고, 그럼요. 네, 정석대로. 그냥 좋은 그리고 정도가 아니었어요. 들어올 때 수석! 뭐였죠? 어떻게 알고 계세요? 알고 있죠. 소민이에 대해서 우리 서로 관심이 모르면 안 되죠. 많아요. 아, 네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핑카에 수석으로. 아, 없는 성은 네. 만들어내지 말고. 정소라 님이 동네 찜질방 온것 같아요. 오디오가 미안해요. 꽉 차네요. 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. 진우 씨. 네.